형님. 응, 유사.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 아, 그래? 저는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수입차, 독삼사 중에서는 이 브랜드 가장 좋아하고, 시동 딱 걸었는데, 가솔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가솔린이긴 하던데. 아니, 그만큼, 차 상태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오늘 또, 예. 네. 딱 다섯 장만 있으면은, 아우디가 가능하고요. 전차주가 누유수리소부터, 싹 수리 내용까지 다 좀 고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의 5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A3 엔트리급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계시죠?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모델은 아우디 A3입니다. 9만 키로예요. 9만 키로고. 금액은 500만원대. 전차주님께서 수리 내역도 좀 고지를 해주셨어요. 일단 타이밍 케이스, 로코암 커버, 누유 수리까지 싹 해놨고, 원기어까지. 전차님께 수리를 해놨다라고 고지를 해주셨고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10년 11월 등록 11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93,000km입니다. 오일에선 누유 없고, 사고일력에서는 휀다 하나만 단순기관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은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다이나믹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4륜 휘발유 590만원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점점 내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네. 애매한 포지셔닝은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중고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입차가 500만원 수준으로 왔다라면 사실 진짜 그냥 바닥 수준인 거잖아. 그래서 정말 싸고 괜찮은 가성비를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좀 고가의 좀 연식키로서 짧은 녀석들이 뭔가 더 손님들이 확실하게 딱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은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다. 근데 그 예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사실 준수 커피 좋아하잖아.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커피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자리를 잃어가는 브랜드가 있어. 아, 이디야. 맞아. 봤구나. 네. 이디야가 이게 저가 브랜드도 아닌 이 고가 브랜드도 아닌 애매하게 가족 포지션을 하면서 이런 막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가 싹 저가를 장악해버렸잖아. 자리를 잃었다고 하더라고. 형은 딱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중고차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애매하면 안 팔려. 근데 오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가격은 저렴해요. 590. 휘발유예요. 디젤도 아닙니다. 게다가 키로수가 연식 대비 어떻다? 짧다. 9만 키로대. 누유 수리까지 해놨다. 차 상태는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와우 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연식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관 디자인은 나쁘진 않다. 냉정하게, 그지? 물론 구형은 맞지만 저는 BM, 벤츠, 아우디 비교했을 때 아우디가 그나마 연식 대비 디자인이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포드리면 얘도 찍을 건데 얘 300만원대거든요? 3시리즈? 근데 네, 보여주세요. 자, 디자인이 헤드램프도 그렇고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 야, 너 왜 이렇게 오래된 차 타? 이런 느낌은 조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앞쪽 타이어는 40-50% 정도 남아있고 실내도 메모리까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옵션이 좋아. 그리고 가드시트 상태가 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제 사실 500만원 수준으로 차량을 선택하실 때는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실 이제 거의 연식키로수가 됐는데 기대를 안 하고 딱 봤다가 와, 실내를 봤더니 시트 상태가 너무 깔끔해. 우와. 왜냐면 좀 연식된 모델들은 시트 상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얘도 타이어는 괜찮네요. 앞에랑 좀 비슷비슷합니다. 요때 당시에 휘발유보다는 디젤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A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체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도 예를 들어서 부담 없이 뭐 1, 2년 동안 난 수입차 탈 거야. 혹은 첫 차 입문, 수입차 입문용으로 타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경정비적인 부분에서도 휘발유니까 좋고 사실 뭐 얘가 연비야. 부담 없잖아, 그지? 그죠. 부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고 후면부 디자인. 잠깐만요. 근데 이게 A4 아닌가? 왜 A3라고 제시가 돼? 이게 A3지. 자, 이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되고. 아, 준수야, 이거 오늘 언급할까? 어떤 거요? 이거 사실 이거 전산에 네. 제시가 A3로 잘못되어 있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보했더니 A4의 4륜이었어, 그지?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길 가다가 5만원 주는 느낌? 에이스린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심지어 이제 꽈뚜로 다이나믹. 아 그러니까 오프닝 때 A3라고 했는데 그지? A4입니다 여러분들. A4 모델 590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어우 차가 진짜 조용하다. 와. 그리고 이제 등급 자체도 좋아가지고 메모리 윈도우 버튼 있고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전동 시트. 자 기본 오토라이트입니다. 오토라이트 양쪽에 패들 시프트 기능 있고요. 핸들 이렇게 왼쪽에 계기판 컨트롤할 수 있고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 앞쪽에 주행거리 약 9만 킬로대 짧습니다. 아주 위에는 선루프 올라가져 있고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네,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요. CD 플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주행 타입은 세 가지로 세팅하실 수가 있고 VDC 기능 있고 양쪽에 열선 에어컨 공조기 버튼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되게 좋다. 네. 그리고 되게 깔끔한데 그지? 컵홀더도 되게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4 간단하게 시승할 건데요. 자 오늘은 4륜 휘발유 모델 A4 한번 진행하고 이제 오프닝에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애매한 차는 잘 안 팔리는 게 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싸고 가성비로 가시는 차량들을 보실 때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수입차인데 싸다고 너무 키로수가 많은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차주가 예를 들어서 하체 관리를 좀 어떻게 했는지 오일료 관리, 누유 관리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꼭 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지? 그죠. 그래서 차량 관리 상태가 우선인 것 같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너무 깔끔해. 그리고 딱 탔을 때 이제 이 수입차는 좀 오래되면 꾀재재한 좀 눅눅한 냄새들이 좀 많이 나거든? 그죠. 얘는 안 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식의 HG 그랜저. 보면 똥구렁내 나더라고요 차에서. 그러니까 HG 왜 이렇게 좀 차 상태도 중요하긴 한데 냄새도 형은 되게 중요해. 그치? 냄새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냄새적인 부분도 되게 향기롭습니다.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체 부싱 같은 것들 또 이렇게 제가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부싱 또 체크하면 좀 끽끽 소리도 나거든요. 근데 얘는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휘발유기도 하고 키로수도 짧고 4륜 모델인 오늘 아우디의 A4 모델 차량은 진짜 괜찮네요. 괜찮은 가성비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아우디는 금액은 590만원입니다 전액 갈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지금 수원 도이치에 있습니다. 그 밖의 매물은 홈페이지 장기렌트 서비스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